주사 피부염은 얼굴의 붉어짐, 홍반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염증성, 충혈성 질환입니다. 자, 우리 눈이 충혈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충혈입니다. 바로 모세혈관 확장으로 인한 붉어짐 혹은 뾰루지가 생기는 굳은 농포, 피부가 울퉁불퉁 변하는 피지선의 비우나 결체 조직의 증식, 그 다음에 눈이 붉어지거나 건조하고 통증이 생기고 이런 안과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자, 주사 피부염은요 비교적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잘 호전이 되지 않는데 적절한 진단을 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올바른 치료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사 피부염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피부과에서 치료해야 하는 경우 혹은 한의원에서 꼭 치료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사 피부염 피부과 치료가 효과적인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부과에서만 할 수 있는 치료법 중 하나는 레이저 치료죠. 자, 레이저 치료가 효과적인 주사 피부염은요, 모세혈관 확장증을 위주로 나타나는 주사 피부염입니다. 피부에 막 이렇게 거미줄처럼 붉은 혈관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염증과 혈관의 충혈이 반복이 되다가 모세혈관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그물 모양으로 혈관 노출이 생기는 거죠. 이 경우에 보통 우리 뭐 혈관성 레이저라고 하는 레이저 치료가 효과적인 주사 피부염입니다. 또 얼굴에 열감이 전반적으로 벌겋게 되기는 하지만 초기 주사 피부염이라면 피부과에서 흔히 처방받는 항생제 치료가 유효한 경우이죠. 뭐 주사 피부염 환자라면 독시사이클린, 미녹신 이런 항생제 처방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위장장애나 뭐 기타 부작용이 그래도 다른 약물에 비해 양호하고 또 전반적인 홍반이나 충혈을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주사 피부염을 처음 진단받으셨거나 초기라면 피부과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오셔야 할 경우죠. 꼭 한의원에서 치료해야 할 경우는 언제일까 알아볼게요. 자, 두 가지 경우인데요. 자, 첫 번째는요, 반복되는 주사 피부염입니다. 자, 항생제가 초기 주사 피부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재발률이 높다는 거죠. 주사 피부염 환자에게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항생제를 한두 달 복용한 후에 70% 이상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있는데, 반면 또 약물 투여 후에는 1개월 이내에 24%, 6개월 이내에는 60% 이상이 재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있습니다. 또 굳은 농포성 주사 피부염에 뭐 수란트라, 로섹스겔 같은 외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죠. 모낭춤 번식을 억제해서 뾰루지가 또 많이 호전은 되었는데 사용하다 보니 효과가 미비해진다거나 혹은 사용을 조금 줄였더니 또다시 뾰루지가 생긴다면 치료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재발을 반복하는 주사 피부염이라면 꼭 내원하셔서 치료해야 하는 주사 피부염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2차성 주사 피부염인데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성 주사죠.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장기간 사용한 후에 피부 얇아지고 모세혈관 확장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피부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홍조나 붉어짐이나 뾰루지, 뭐 수포, 통증, 가려움, 따가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는 주사 피부염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스테로이드 때문에 생긴 주사로 알긴 하는데도 연구 사용을 줄이면 또 확 심해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점점 증상은 악화되고 심해지게 되죠. 연고나 약물 사용으로 인한 2차성 주사 피부염이라면 꼭 한의원에서 치료해야 하는 주사 피부염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과연 주사 피부염 한의원에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는요, 현재 복용하거나 바르고 있는 약들이 있다면 사용 계획을 점검합니다. 반복되는 주사라면 무조건 끊는 것도 무조건 중단하는 것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먹을 건 먹고 바를 건 바르되 무조건 의존하지 않도록, 의존도를 낮추면서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활 습관을 체크해야겠죠. 주사 피부염 환자들이 진료실에 오실 때요, 이렇게 쇼핑백에다가 한가득 좋다는 화장품 세안제 들고 오셔서 진료실 책상 위에 우르르 이렇게 쏟아내시는 경우 종종 있는데, 우리 이렇게 좋다고 사서 덧바르던 화장품 하나하나가, 세안제 하나하나가 악화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세안법, 보습제 사용하는 법 등을 체크해 드립니다. 주사 피부염 세안과 기초 화장법에 관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열을 내려야죠. 주사피부염 환자분들이 열 내려야 해요? 열 빼야 해요? 이런 말씀하셔서 열을 내린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뭐 열을 내린다가 의료적인 용어는 아니죠. 염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우선 얼굴 피부 혈관에서 염증이 반복되는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주사피부염 검사도 받고 대학병원도 가보아도 염증이 반복되는 원인, 열 오르는 원인 못 찾으시죠. 변증이라는 한의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한의학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병을 진단하고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정신적인 마음에 심화가 오르는 경우인지, 혹은 소화기의 문제인지, 혹은 또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인지 등을 변증하고 한의학과 침치료 등의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할 때만 잠깐이 아닌 지속적으로 호전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겠죠. 치료와 체질에 따른 적절한 식이 생활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상태가, 호전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팅해 드립니다. 자, 주사피부염, 피부과 치료가 필요한지 한의원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주사피부염 때문에 고민 중인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